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연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문제 1, 문제 2, 문제 3인데 차례대로 풀 필요는 없어요. 먼저 푸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든다고? 네. 오케이. 자, 여기 보면요. 네.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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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기 보면. 여기 든다고요? 네. 찔러요. 찔러. 어, 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아, 네. 너무 쉽게 풀었네요. 정답입니다. 정답. 네. 그 다음 문제. 이거는 여기 너의 채. 어, 먹은 친구요. 따내면? 아닌가? 따내면 여기 지어버려. 어, 자, 여기 보면. 아. 얘 찝으면요? 찝으면요? 찝으면 나와요. 살살 나와요. 나오면 틀렸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여기 두고. 이렇게 봐. 어, 여기, 여기, 여기 나와야지. 네, 잘 보이시죠? 여러분. 뭐? 응. 이거 답이 아니야. 아니에요. 답 아니에요. 네. 자, 여기 첫수 정답. 첫수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저는 여기 지금. 오케이. 자, 여기 두면. 네. 저는 해변까지 있는 표시 안 해요. 있고 이유는 일단 이게 지금 위험해. 해명과 패션. 해명과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사진 찍어. 형. 얘들아 집중하세요. 자,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답입니다. 여기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여기 쉬운 수 이수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네, 덱을 잡아보세요. 어. 여기 씨, 아 여기 찝어요. 찝어요? 네, 이으면 다시 치고. 어, 다시 치고. 어. 네, 다시 한 이거 없어 참고로. 이거 없어 참고로, 알았지? 그럼 틀렸어. 그럼 틀렸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잘못인데. 네. 그냥 할게요. 여기서요. 요거. 네. 네. 자, 여기 두면. 서쳐요. 서쳐요? 네. 여기 두면. 아. 아니, 아니, 상님. 저 치는 거 말고 그냥 찝어요. 그렇죠. 저 찝죠. 네. 여기 두면. 치고 서쳐요. 네. 치고 서치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추. 축이에요, 축. 네, 정답! 네, 맞아요. 네, 다시. 자, 이 모양이 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걸 먹여치고요. 지금 보시면은 흙이 몇 수예요, 흙이? 6수. 6수죠. 그러면은 이걸 두면은 이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 백을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다고 이거 찝으면 이제 살살 나가가지고 네, 백을 잡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두고 여기서 이런 걸 찝으면 이어가지고 조금 위험해지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좋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뒀어요.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찝어요. 찝어요? 네. 아니, 여기요. 어디? 여기요. 거기? 어, 오케이. 자, 여기 두면. 자, 여러분 이거 공감하시나요? 네. 네. 어, 그렇게 코트 있네. 네, 그렇게 두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어, 여기를 두면 막아요. 막아요. 네, 여기 두면요. 네. 아, 막아요. 그렇지, 막고 그 다음에 찝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뒤로 떨구면 이제 몰아 떨구기가 나오죠. 네, 정답입니다. 푸셨고요. 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우리 아카데미의 학생이 만든 문제예요. 흑선 백사. 아, 그 건너 붙여요. 누가 만들었어? 홍준호. 건너 붙여요. 건너 붙여요? 네. 대박, 이런 문제 만들었어. 요거? 네. 오케이, 이유면? 이건 잘 것 같은데요. 해 실패? 오케이. 이거는 잡지 못할 것 같아요. 정답. 아, 이거 틀렸어. 또 틀렸어? 너, 네. 너 이제 입단을 해야 되는 인재가 어? 그런 거면 나. 너 그렇게 어 승부욕이 강하다며. 네. 어. 아, 그
그냥 치받아요. 얘들아 하지 마라. 자리 어. 자리 바꿔놔. 자. 네? 너 자리 바꿔. 형이. 어. 형 그냥 치받아요. 네. 자 오늘 싸움이 일어나면 네 박사부님과 합의할 체벌을 하겠습니다. 체벌이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 두면 저쳐요. 저쳐요. 오. 치고. 치고. 아 그쪽 말고. 오 좋네. 아, 네. 오 결이 잘 두는데. 자. 네 지금 보시면은 이거 치받은 수가 정수죠. 네 여기 두면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여기 두면? 저쳐요. 저쳐. 저쳐. 맞아. 저치고. 나가요. 네. 한차야. 네 정답. 오늘 세 문제 다 푸셨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문제 여기에서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이걸 두고요. 이렇게 씌우는 거 이 모양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모양만 잘 기억을 해도 네 반응을 많이 이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외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제 사월뿐만이 아니라 네 정석까지도 네 물어봐 주세요. 자 지금 강의가 빨리 끝났으니까 네 질문 타임. 네 정석도 좋고 네 뭐 사월도 좋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척척 박사. 네. 아 선생님 이거 네. 이 정석은 뭐예요? 네. 무슨 장사? 자 먼저 섞.